아, 제주 여행가요?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저희 워크샵 첫 번째 워크샵 끝나고 좀 답답했어요. 왜냐면 제가 첫 번째 워크샵 때 와이프에게 제 속마음을 얘기를 하고 저는 그게 풀린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. 그리고 와이프도 생각이 많아지고 그렇죠. 그래서 자기 전에 좀 각자 부부만의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런 뭐 스킨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점점 맞춰가고 있어요.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저도, 좋은 예다. 그러니까 저도 좀 1층이 이제 와이프랑 같이 자는 안방이 좀 편해지더라고요. 야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왔을 때 그 불안했던 마음이 이번 두 번째 워크샵에서는 사실 첫 번째랑 완전 너무 다른 느낌으로 왔고 그래서 정말 마음 통하고 몸도 통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. 우리 복식남이 달라졌어요, 진짜. 야. 잘했어요. 실은 남녀 관계에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다 아는데 실은 솔직한 대화를 못하는 이유가 솔직한 대화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후폭풍 내지는 해결책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 변해주느냐. 그렇죠.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으니까. 안 변하면 괜히 말만 했고 갈등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진짜 구미호님은 제가 보기에 정말 너무 현명하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보통 안 쉬워요. 러시아 사람이지만 약간 신사임당상이에요. 너무 멋있어요.